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보컬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웨이브스 플러그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컴프레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LA2, CLA76, 그리고 SS-Twinstrip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CLA2부터 한번 적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볼게요.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는 않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레벨이 왔다 갔다 해서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레벨을 정리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은 일단 딱 들었을 때 가장 큰 데 한번 들어볼게요.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이만큼 들었을 때는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좀 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서로 멀리에 저 멀자랑 이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컴프레서를 걸어서 잡을 때는 지금 타겟을 했던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컴프레서에서 반응될 수 있도록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CLA2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픽 리덕션 돌려서 지금 내가 타겟을 했던 세 군데가 잡힐 수 있을 때까지 올리고, 그런 다음에 레벨이 좀 작아져요. 왜냐면은 큰 거를 눌렀으니까 당연히 작게 들리겠죠. 그래서 작아진 만큼 여기 있는 아웃풋 게인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서로 멀리에 서로 멀리에 있다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서로 멀리에 있다. 자, 이쯤 된 것 같은데 큰 거 한번 들어보고 큰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큰 거.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이렇게 세 군데 계속 커요. 근데 걸어서 적용했을 때는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그렇죠? 마치 오토메이션 한 것처럼 일정하게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피아노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플러그인 끄고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 자, 이랬던 건데 켰을 때는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레벨이 일정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CLA76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택과 리스타임이 왼쪽이 슬로우, 오른쪽이 패스트예요. 그리고 이 76 같은 경우는 스레셜드가 고정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인풋 게인을 올려서 컴프레션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가이드로 어택은 느리게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하고, 일단 끈 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적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동일해요. 타겟으로 했던 데가 걸릴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인풋 게인을 올려서 컴프레션 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자 인풋 게인에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걸리게 하기 때문에 레벨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아웃풋 게인을 이용해서 소리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줄이고 서로 멀리에 있다 서로 멀리 서로 멀리에 있다 서로 멀리에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서로 멀리에 있다. 자, 이쯤 좋은 것 같은데 큰 거 한번 들어보고 큰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큰 거부터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 자, 이번에는 피아노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거.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 이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SSL 채널스티로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다 꺼버리고요. 컴프레서만 쓸게요.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레시오는 한 3대 1 정도? 이거 좀 빠르게 하고 일단은요. 일단은 끈 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타겟을 했던 데가 걸릴 때까지 여기 있는 스레쉬홀드를 내려서 걸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자, 이쯤 좋은 것 같은데 끈감 들어보고 켠감 들어볼게요. 일단 끈감부터.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는 않아요. 이번엔 피아노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감부터.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걸었던 거 하나하나씩 들어볼게요. 일단 CLA2A부터, 일단 끈거부터.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는 않아요. 서로 멀리에 있다 해도 두렵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피아노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 플러그인의 사운드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곡에 어울리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보컬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웨이브스 플러그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플러그인들의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곡에 어울리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과 이메일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